고속도로에서 뭐가 많답니다. 아지랑이. 새. 야생동물. 날아다니는 꽃가루. 꽃가루. 로드킬. 동물교통사고. 로드킬, 동물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1년에 전국에서 한 1,500건의 로드킬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전체의 40%가 5월, 6월이랍니다. 와, 날씨 가장 좋을 때. 진짜 많다, 40%. 그러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고라니. 고라니예요. 그 다음이? 멧돼지. 멧돼지. 야, 멧돼지. 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뭘까요? 뭐가 나올까요? 닭. 거북이? 닭? 닭. 설마 맞췄어? 닭이 나온다고? 네. 서울 시내, 서울 시내. 닭. 돼지, 돼지? 서울 시내 강남. 닭. 닭인가 본데? 아니, 왜 닭이라고 생각해요? 닭인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닭 같아요. 닭입니다. 닭 맞죠? 대박. 네. 닭이 맞네. 맞아요? 닭 맞아요? 진짜예요? 맞다, 맞다. 바로 맞춰버렸어. 닭 맞아? 가보겠습니다. 관원장이라고 하십니다. 덕배경. 닭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원숭이 원숭이 언덕이다. 어떻게든 비하. 양재아이 씨 부근이에요? 네. 아, 양재. 얼굴이 잘 빨리다니까 얼굴이 원숭이 원숭이 엉덩이구나 라고 하십니다. 오 뭐야? 어머머머. 고양이랑 닭. 쫓고 있었네. 들깨. 들깨. 박수동기랑. 닭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 들깨가 닭을 쫓으니까 닭이 도망치다가. 와, 저런 것도 처음 보네. 근데 방법이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저렇게 갑자기 달려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와. 닭은 진짜 처음 보네. 저런 경우에 주인이 있거나 이래도 보상은 안 해줘도 되겠죠? 닭 주인이 내 차 망가진 거 있으면 내 차를 물어줘야지. 받아야 되는 거. 오히려 반대로. 닭 주인이 있다면. 닭을 관리를 못해서 닭이 뛰쳐나갔고 들깨가 쫓아갔고 그것 때문에 닭이 내 차를 갖다가 나랑 내 밑에 긁혀갖고 차에 닭털이 막 묻어있고 그래요. 닭 주인이 내 차 망가진 거 있으면 내 차를 물어줘야지. 받아야 되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한물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참. 정말 강남도로 닭 쫓던 개까지 나왔네요. 아, 닭 쫓던 개까지? 네. 저 닭은 누가 치워요? 누구 119에 전화를 해야 되나? 어디? 아, 저거 서울시 같으면 이제 120 그 다산코스한테도 전화하면 아마 전화 맞아, 치워줘요, 맞아요. 아. 예. 이번에는 영어로 네 글자예요. 네 글자요? 네 글자? 스펠링 네 글자. 아, 뭘까요? 스펠링 네 글자. 영어라고 하니까 탁 막히네. 뭐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 네 글자. 새 네 글자? 새 네 글자? 새 네 글자 새가 있나? 어? 베이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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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덕? 어? D-U-C-K? 네.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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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겠습니다. 어? 어머, 진짜 덕? 야, 아니, 오리가 근데 왜 어떻게 와, 여기를? 맞아, 여기 말도 안 오리가 어떻게 지나가죠? 여기 오리가 있을 때가 아닌데요? 오리가 여기가 왜 와? 아, 새다 새. 오리다, 오리. 어디, 어디요? 저 식당 주인분이 안전하게 엄마한테 보내주려고.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도.
부럽네. 또 조금 높이네. 엄마 우리. 어 아빠 올려. 아빠. 올려줘야 된다. 올려줘야 돼. 저기 한 마리 뒤에 와. 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또 한 마리. 알았다. 안돼. 아가 아가 아가. 키가 소리하겠지. 우리 여기까지만 했는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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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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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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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마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나 아저씨가 처리하겠지. 우리 여기까지만 했는데. 아 우리 피하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참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저거는 무단횡단 아닌가요? 무단횡단 아닌가요? 무단횡단 맞아 무단횡단 맞아 맞아요. 아 근데 야생동물이 뭐 뭘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집에서 키우는 개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떻게? 목줄. 그렇죠. 그러면 수근 씨 옛날에 네네. 시골에서는 개 나가 놀다가 한참 놀다가 밥 먹을 때도 집에 또 들어오죠? 그렇죠. 한참 어디는 그냥 놔둬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에도 빨간색 라카로 개조심이라고 써놨거든요. 대문에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개수근이었거든요. 개수근이었거든요. 근데 개가 강아지가 왜? 아. 아버님이 강아지를 그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어. 놀러 온 친구들이 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개수군이 됐었죠. 어, 경기도 양평군의 개군면의 개수군이었네. 초등학교도 개군 초등학교였어요. 어, 거의 개군, 개군 초등학교. 그런데 바로 옆에 찻길이 있을 때는 개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묶어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묶어두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강아지 사고는 안 돼. 강아지 안 돼. 둘박차 갈 거예요. 앞차랑 안전거리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뛰어 나오나 봐. 뭐 나올 거야? 뛰어나오지 얘네들은요. 어디? 떠돌이. 떠돌이. 아 너무 세게 미쳤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어떡해. 아이고, 잘못했어. 저 배꼽 아프니까. 못 일어나지, 지금. 못 일어나지. 못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보겠다.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저렇게 튀어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방법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키우던, 내가 이뻐하던 강아지가. 아이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까지 해줘야 돼. 손해배상은 한 푼도 못 보고 오히려 차 망가진 걸 물어줘. 아, 운전할 때 동물들도 조심해야 돼. 진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강아지들 진짜 나갈 수 있는 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묶어둬야 돼요.